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 정보사 정대입니다. 요즘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쪽구를 다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2020년 11월 24일이에요. 우리 22일이고 일요일인데 내일 모레 오늘 방송을 기준으로 내일 모레 2020년 경자년 양력으로 11월 24일에 대한민국 최초로 편집 없는 진짜 내림굿의 진짜 생방송을 오전 11시 50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니 아마 정식으로 방송이 송출되는 것은 아마 12시 정각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잠시 제가 12시부터 시작되는 내용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을 잠시 한 10분 정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오늘 예고편 말고 11시 50분부터 약 12시까지 10분 정도 준비 과정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고 본 진짜 내림굿의 생방송은 12시 정각부터 시작하게 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을 직접 보시고 진짜 내림굿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완벽하게 몸으로 실렸을 때만 숨소리 하나 발동작 하나도 실렸을 때만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내림굿, 가리굿, 신굿, 제갓집들 상대로 하는 대감맞이, 업대감, 복대감, 시주받는 굿 역시도 일반인들 조상꾼 역시도 저는 부정거리라고 따로 지칭해서 정해놓고 부정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순서에 입각해서 무슨 거리를 따로 하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뭐 저따위 것이 다 있어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 오해를 하시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굿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번에 과감하게 대한민국에서 아마 역사적으로 개국 이래 최초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틀림없이 지금까지 내림굿을 녹화해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방송도 많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는 어떤 굿을 해도 전부 녹화해서 편집해서 방송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생방송으로 좀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강의도 앞으로는 스트리밍 방송, 생방송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녹화해서 보여드린 것이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과 싱싱한 생방송, 스트리밍 방송을 위주로 해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든 강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가급적이면 굿은 여러분에게 생방송 스트리밍 방송을 자주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굿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작두를 타는데 거의 맨바닥에서 맨발로 타는 모습, 작두를 탈 때도 나한테 정말로 신이 있다면 그까지 그 발에다가 향물 바르는 시간 동안에 그 신이 없어질까봐 그 다음에 향물 안 바른다고 부정을 타서 그 작두에 못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두날이 또 얼마나 날카로운 오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은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당이라는 존재들은 그렇게 눈속임을 해서 작두를 타는 거를 하면은 그 내림굿을 받은 당사자가 먼저 제 멱살을 잡았겠죠. 제 멱살을 잡고 이런 사기꾼아 그랬겠죠.
눈속이 많은 작두를 타고 내려온 무당이 어떤 무당이 자기 내림굴에서 날이 없는 작두를 타고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가 만족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제가 타는 날은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작두를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제 방송을 쇼로 보지 마시고 내림굴을 쇼로 이해하지 마시고 진짜 내림굴에서 얼마만큼 피눈물 흘리는 조상님이 오시고 신령님이 오셔서 그 순간순간 그 굿이 인간이 정해놓은 룰대로 규칙대로 간다면 그 신이 아니겠죠. 특히 내림굿, 가리굿, 조상굿 어떤 굿을 해도 굿의 기본 형상과 룰은 있겠지만 그 룰이 더 중요시 되는 굿을 하면은 그것은 가짜 굿이 되고 그것은 쇼굿이 된다는 것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공개를 해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굿은 굿을 주관해 오면서 그렇게 굿한 우리 후배 무속인들이 얼마만큼 명범하게 점을 잘 보고 있는지 제가 전화번호 다 달아놨으니까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점을 보셔도 되고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직접 전화로 점을 보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루에 5명, 10명 상담을 했어도 제가 상담료 선입금 받아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신 분들도 상담료 들고 와야지 상담해준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 제 신딸들, 제 저에게 내림굿 가리굿을 하신 제 영상이 올려놓은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담료 지불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다뤄놓은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상담료 선입금 하시고 보시는 예의를 좀 갖춰주시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지저분하게 댓글에다 지저분하게 치고 빠지는 거 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고 하나라도 배울 거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다 지저분한 댓글 달았다고 거기에 흔들리실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저 역시 거기에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댓글, 추저분한 댓글, 비열한 댓글 달지 마시고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신 분은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조용히 나가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 내가 믿는 신을 믿고 가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 생각과 제 믿음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무속계가 너무 다 썩어 있어서 저는 그 썩은 물에 맑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싶은 제 욕심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좋으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담겨있는 속 시원한 말 한마디 다뤄주실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스트리밍 방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혜입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여러분과 함께 생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스트리밍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